그리고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아, 촬영 좀 곤란한데.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 지금 설레가지고 8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 홀드레이션이라 뭐라고 하냐?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어떠십니까? 아, 너무 좋네요. 오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타입니다. 지금 여기는 인천공항 터미널에 와 있는데 제가 태국에 또 공연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클럽 K라고 하는 또 새롭게 오픈하는 클럽에 제가 가게 되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태국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가서 좀 기대가 돼요. 그리고 마침 또 한국 날씨가 되게 또 지금 갑자기 추워졌는데 태국은 또 되게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딱 추울 때 따뜻한 나라 가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기분 좋게 공연도 하고 태국을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카. Let's go. 태국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저는 일단 철저하게 육류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육류를 좀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어디 가나 굴을 조심해야 됩니다. 굴을 잘못 먹었다가는 정말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안 먹는 해산물 중에 하나가 굴입니다. 옛날에 태국 공연, 여기 태국이네, 태국 공연 왔다가 굴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 살았거든요. 쳐다도 안 봅니다. 마침 또 여기 굴이 있네. 스테이크 하트. 네. 먹어보겠습니다. 제 맛있는데? 꽃게탕 맛이네. 제가 또 여러 스테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왜 다 맛있지? 거부감이 들 법도 한데 여기 식당 선정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음식들이 하나하나 다 맛있었고, 다만 이 코드레이션이란 뭐라고 하냐? 이거 DP?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코드레이션이야. 데코레이션이 진짜 생활을 올려주니까 데코레이션이 깔끔해가지고 이거를 좀 불결하다고 말하기. 여기 지금 개미 보이나요? 개미가 지금 제 손등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면서 뭔가 진짜 생활에서 그랬던 걸로. 아무튼 성공. 자, 오늘 맛있게 먹었으니까 오늘 이제 또 공연 잘하러 넘어가 보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다. 공연 시간이 다 왔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컨디션은 너무 좋고요. 태국 여러분이 만날 생각에 눈물이 그걸 가리킵니다. 제 태국 그 팬계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프라인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온라인상으로만 활동하더라고요. 마음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빠! 어떠십니까? 아, 너무 좋네요. 오빠 좋습니다.
태국을 1박 2일로 오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어젯밤에 공연하고 오늘 바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제가 어제 공연했던 클럽이 이름이 클럽 K인데 그 K가 아마 코리아의 K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태국에서 공연했을 때는 트랩이나 좀 베이스 장르 위주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는 되게 딱 들어갔을 때 여기가 태국이야 한국이야 좀 헷갈릴 정도로 한국 스타일로 강남 클럽 스타일로 되게 바운스 장르도 많이 나오고 분위기도 되게 그런 식으로 잡혀있어서 되게 신선했고, 여기가 방콕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파타야가 휴양지에 더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휴양지 오셨다가 좀 한국에 다시 바이브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서 좀 강남 클럽스럽게 노시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도 되게 재밌었고, 아마 어제 공연을 좀 잘했기 때문에 다시 좀 불러주시지 않을까, 사장님께서 자주 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빈말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다시 와서 더 재밌는 공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짧은 태국 브이로그 끝내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